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렁이 각시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찌나 가난한지 처자식까지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남자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고 첫 달 금음날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 중턱에 올라 죽을 자리를 찾는데 한 어여쁜 여인이 등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가 죽으려고 산에 올라온 사실을 알고서 자기가 구해줄 테니 마음을 고치라 했다. 남자가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된 사정을 말하자 여자는 자기를 따라오도록 했다. 남자는 여자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 여자가 권하는 대로 그 집에 머물며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좋은 집, 좋은 음식에 꿈같은 날이었다. 그렇게 날을 보내던 남자는 떠나온 가족이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를 알게 된 여자는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남자로 하여금 집에 다녀오도록 했다. 남자가 집에 이르러 보니 가난했던 집은 어느새 부자가 되어 아내와 아이들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모두 여자가 그리 해준 일이었다. 이제 집 걱정을 덜게 된 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가 여자 집을 향해 물을 건너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왔다며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라고 했다. 믿기 어려우면 몰래 뒷문으로 살펴보라고 했다. 그 구렁이를 물리치려면 밥을 씻는 척 하다가 여자에게 뱉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구렁이에 의해 죽게 되리라 했다. 의심이 생긴 남자는 몰래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는 뒷문에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에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보기에도 흉측한 커다란 구렁이가 도사리고 있었다. 남자가 다시 집을 나와 대문으로 들어가자 안에서 여자가 나와 반기며 맞아들였다. 여자는 밥상을 내놓았다. 밥을 먹으면서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던 남자는 씻고 있던 밥을 뱉지 않고 꿀꺽 삼켰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자기를 구해주고 보살펴준 저 여인을 죽이기보다 차라리 스스로가 죽겠다고 하는 마음이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남자의 손을 꼭 잡는 것이었다. 자기가 구렁인 줄 알면서 어찌 밥을 뱉지 않았냐고 했다.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난 이는 자기와 승천을 경쟁하는 지네인데 자기를 방해하려 그리 한 거라 했다. 남자가 자기한테 밥을 뱉지 않는 덕에 자기는 이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자기가 용이 되도록 해주었으니 앞으로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 했다. 말이 그치자 청청벽력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집과 여인이 사라졌다. 구렁이 각시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다. 그 뒤 남자는 가족한테로 돌아와 오랫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